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. 네, 신과 함께해서 드디어 최준영 박사를 잡아서 새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습니다. 이분을 어떻게든 끌어안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. 이름하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. 어떤 프로인지 우리 이 프로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쉽게 말하면 그렇죠. 지구본을 살살 돌려가면서 딱 멈추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,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지구본 돌려보겠습니다. 어디부터 가실지 그 첫 기작지가 너무 저는 궁금합니다. 어디입니까? 네. 인도 옆에 파키스탄을 한번 처음으로 파키스탄. 자, 파키스탄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우리 박사님 무척 기대가 됩니다. 파키스탄을 제가 이제 꼽은 이유는 네. 사실은 이 나라가 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. 이 국민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네.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인도하고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얽힌 게 많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아프가니스탄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 사이에서 그냥 신경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죽고 죽이고 예,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자가 이제 파키스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무리수도 많이 두고 예, 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결단과 행동을 또 하기도 하고 예,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.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소득으로 보면 한 1,600달러 정도 돼요. 1,600달러요? 예, 상당히 낮죠. 우리의 20분의 1입니까? 뭐 우리가 3만 불, 명목소득 3만 불로 따지니까 뭐 한 대충, 그렇죠. 대충.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고요. 북한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네. 아, 정말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군요. 그러면. 예, 근데 이제 PPP는 의외로 높아요. PPP는 뭐예요? 구매력 환산으로 이제 따지면은 물가 감안했을 때. 예, 왜냐면 인건비가 원체 저렴한 나라다 보니까요. 예, 한 그렇게 따지면 한 5천 불 정도. 예. 아, 그런 게 또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뭐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예. 높은 소득으로 올려도 이발소 가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10만 원 청구하는 나라가 있고 그냥 한 100원 내면은 알아서 멋있게 깎아주는 나라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머리는 깎아야 되는데 그럼 인건비가 싼 나라들에서는 내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파키스탄 그러면은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이 되게 많다. 그러죠. 보통 아프가니스탄도 있고요. 네.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투르크메니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. 그래서 이 보면은 스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. 얘네들은 왜 다 이렇게 형제 국가처럼 노냐 그러는데 그 우르두어로 말했을 때 스탄이라는 뜻은 이제 땅이라고 그래요. 땅. 예, 땅. 랜드. 예, 랜드예요. 영어로 하면.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. 파키스탄이 이제 영어로 하면 PAK 그다음에 STAN인데 PAK라는 거는 이제 그 이 우르도 말하면은 순수 그러니까 이슬람 정신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땅이 파키스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또 혹자들은 이 파키스탄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이제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또 말장난 비슷한 걸 해요. 그러니까 P는 이 나라에서 제일 힘센 동네가 이제 펀잡이에요. A는 아프가니스탄 이제 접경 지역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. K는 그 카슈미르 지역, S는 이제 신드라고 이제 남쪽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T는 이제 발루치스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다 묶으면은 이제 대충 말이 돼요. 방금 이제 그 한 다섯 개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따로 놀아요. 말도 다르고요, 인종도 다르고, 그다음에 서로 결혼도 안 해요. 결혼 안 해요? 이제 몇몇 대도시에서는 이제 일부 결혼들이 이제 조금씩 되고는 있으나 서로 상종은 안 하고 서로 안 보는 게 편한. 같은 종교 이슬람이에요. 이 나라를 유일하게 묶어주는 가장 큰 거는 이슬람이에요. 그 서로 생김새가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. 생김새도 좀 달라요. 그러니까, 지역에 따라서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눈에는 그래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이분들 눈에 봤을 때 보면은 차이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역 간 분쟁이 났을 때 또 문제가 돼서 또 죽고 죽이는 일도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한 나라로 묶어 주는 거는 이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. 예.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크리켓은 또 다 좋아한답니다. 예, 크리켓.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두려움. 예. 그게 오히려 묶어 주는 거죠. 묶어 주는 거죠. 왜냐면 1947년에 이제 이 두 나라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서기를 시작을 하면서 파키스탄 지역에 있던 힌두교들은 어떻게든 인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 있던 이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 지역으로 가려고 갔었죠. 이게 그 당시 뭐 정확한 통계도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최하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제 서로 난민이 돼서 상대방 지역으로 간 거죠. 이제 보면 그 와중에 죽고 죽이는 폭동이 수도 없이 벌어져 가지고 뭐 작게는 50만, 많게는 한 300만 이상이
죽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. 아, 그러면 파키스탄에 있던 인도인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역시 주변의 파키스탄인들로부터 그렇죠. 폭행을 당하거나 죽고 죽이고, 죽이고 예. 또 거꾸로 저쪽에 그렇죠. 가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슬픈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힘이 되게 셉니다. 그래서 수시로 쿠데타도 일으키고 하는데 네.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에 대한 이미지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군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. 꽤 오랫동안 유일하게 파키스탄에서 규율과 규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조직이? 군대.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. 밖에서 만나면 아무도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신경도 안 쓰는데 군대에서 군인이 불러서 군대를 갈 때는 이 사람들이 영국 스타일로 시간을 지키고 옷차림도 똑바로 하고 절도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잡할 때, 혼란해지면 의례껏 다 군에다가 기대하고 군이 나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정보국이 되게 강해요. 이 정보국? 옛날 우리나라 뭐 이 중앙정보부처럼 정보당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주변국과의 어떤 분쟁을 일부러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는 또 재밌는 게 뭐 북서 변경주라고 변경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노스웨스트 프론티어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거의 그냥 자치령을 더 넘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따로 놀아요 거기 가서 함부로 파키스탄 중앙공무원들이 이리저리 했다가는 다 죽어요 원래 국가별로 그 국경선은 대부분 다 실선이에요. 근데 이 파키스탄 저 북쪽 국경을 가보면 점선이 많아요. 이게 미확정이에요. 보면은.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무력으로 점령하니까 우리가 지금 니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기 우리 땅이야.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지도를 그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를 실선으로 그리면 이게 또 난리가 납니다. 보면은 이 지역을 왜 싸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 가보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높은 히말라야 있고 경치 좋은데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캐시미어라고 그러죠. 그 좋은 품질 좋은 양털. 그렇죠. 이게 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이 서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. 보면은 예, 이 사실 카시미르 지역을 한번 보면은 면적은 한반도 전체 면적이랑 비슷해요. 사이즈 남북한 합한 정도 사이즈 면적인데. 전체 지역의 63%는 인도가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역의 인구는 77%는 또 이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들의 이 종교하고 지배하는 인도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, 보면은. 그래서 이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그 파키스탄은 계속 이 지역에다가 분쟁을 유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, 보면은. 1999년에는 사길 전쟁이라는 걸 벌이기도 했습니다. 지도를 이제 놓고 보시면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될 텐데, 만약에 이 지역을 인도가 이제 싹 다 장악을 해버리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거예요. 통로가 열리면 이제 인도가 본격적으로 아프간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을 압박하기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. 별로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갈 일이 많지는 않을 나라지만 그래도 꽤나 호기심 생기는 전 세계 6위의 인구 대국. 야, 우리나라보다 8배나 넓다는 파키스탄 2부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.